안녕하십니까. 제27회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 공동위원장인 장원농협 조합장 송영환입니다. 개막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7회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천식장님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송성준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대상의 영예를 이재필님, 다산동원의 이재필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사는 제27회 햇살의 장어 복숭아 축제 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이신 경기 동부 원예농업의 유재용 조합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숭아 축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재용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가을비가 이틀 멀다고 계속 왔는데 이렇게 선명한 이렇게 하늘을 줘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부터 발 쭉 뻗고 주무셔도 아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과 과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일 기빈 관람객 여러분, 가을 하늘이 맑으니 말이 살찐다는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의 상징인 코스모스가 활짝 핀 깊어가는 가을에 장원 황도와 함께하는 황금빛 여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27회 햇살의 장원복숭아 축제를 개최된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원복숭아가 지금에 있기까지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기영이 이천시장님, 송석준 국회의원님, 김하식 시의회 의장님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 허원, 방성환, 김일중, 서광범 도의원님과 경기도 이문무 서울대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7공병여단장 문병욱 장군님, 유충렬 이천경찰서장님, 조천묵 이천소방서장님, 경기도 광주 이충구 부산 부시장님, 농협중앙의 영기정 이사님과 홍경래 경기농협본부장님, 김현수 이천시지부장님을 비롯한 관내 농협조합장님, 전국 각지에서 오신 이기영 회장님을 비롯한 품목농협 조합장님, 햇살의 법인 정기태 의장을 비롯한 조합장님과 구호동 율곡농협 조합장님,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님, 김광진 복숭아협의 회장님,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기빈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장원복숭아 축제가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7년 전 복숭아꽃이 활짝 피는 4월에 백족산 기슭에서 시작된 복숭아 축제가 이제 어엿한 27살의 성년이 되어서 이곳 아름답게 단장된 햇살의
농산물 육선센터 축제장에서 복숭아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우리 과수원 농업인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시작된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개화가 일찍 시작되더니 4월에 극심한 이상 저온으로 냉해 피해가 발생되었고 긴 장마와 찌는 듯한 폭염 등의 기상이변으로 수확량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복숭아 재배 농업인에는 너무나 힘든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위의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 과수 농업인들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님과 김하식 시의회의장님의 따뜻한 손길을 주셨고 홍경래 경기농협본부장님께서 많은 자금 지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김경희 이천시장님께서는 우리 과수 농업인들이 아픔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직접 현장에 오셔서 같이 슬퍼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많은 지원과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경희 시장님께 과수 농업인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희 시장님과 송석준 국회의원님, 김하식 시의회 의장님에게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과수 농업인 여러분, 복숭아 꽃이 피는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착박이 그리고 열매 솎기 작업, 봉지 씌우기 작업까지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축제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과수 농업인이십니다. 금번 27회 햇살의 장원복숭아 축제는 경기동부 원해 농협과 장원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장원지역의 모든 기관, 모든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만들고 가꾸는 장원운민축제라 생각을 합니다. 이는 복숭아를 중심으로 장원지역의 화합과 상생을 이루어내는 보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복숭아축제는 찾아오시는 관람객에게 좀도 많은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험부스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는 복숭아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시의 농특산물에 대한 관심과 홍보도 소비자에게 동시에 준비되어 있으니 기뻐하는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경희 이천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금번 축제부터 복숭아 직판장을 제2의 장소인 이천 설봉공원, 제3의 장소인 이천 롯데 아울렛에 서서 각종 이벤트 행사와 더불어 복숭아 직판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우리 햇살의 복숭아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라는 명예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살이라는 브랜드 같지만 무려 1688억 원이 말해주듯이 햇살에는 최고의 농산물 브랜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되는 장원복숭아는 장원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효자 농산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26회 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신 송영환 공동위원장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위원장이신 조창윤 이장단 협회장을 비롯한 복숭아 축제 추진위원님과 이정현 국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 지금까지 축제를 잘 만들어주신 이진수, 이종태 역대 조합장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제를 위해 고생해주시는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조그만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말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나라의 큰 명절 추석에는 보름달처럼 커다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대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축제위원장님께서 그냥 상세히 짚어주시네요. 오늘 그 저희 명품 햇살의 복숭아의 고장 부천시장 김병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제27회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우리 송석주 국회의원님, 또 김하식 시의장님, 그렇다면 시도위원님들, 그리고 제가 뵈니까 이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재경 이천 시민단 여러분들을 모시고 김태희 단장님께서 오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천 시민 여러분, 또 복숭아 축제를 즐기시기 위해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제를 위해 수고해주신 유재홍 축제 추진위원장님과 송용환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장원의 각 기관 사회단체와 과수농업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27일을 맞이하는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는 이천의 문화축제이자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봄철 냉해와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지만 과수농가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오늘의 이 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더욱 협력하여 장원 복숭아 축제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3일 동안 전국 제1의 명품 복숭아 많이 드시고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과입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풍성한 보름달과 탐스러운 복숭아처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장원 햇살의 복숭아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천 시민 여러분, 장원은민 여러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예,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예, 네, 그동안에 많은 비도 내리고 봄부터 냉해, 동해, 예, 그리고 또 여름에 폭염, 폭우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축제조차도 제대로 개최하기 어려웠었지만 오늘의 이 날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잘 이겨내면 정말 밝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 날씨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작황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유난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향기롭고 가장 맛이 좋고 가장 멋지게 생긴 우리 장원 햇살의 복숭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또 대한민국에서 오늘같이 깨끗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날도 참 보기 드물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멋진 이런 축제를 준비해 주신 우리 장원 햇살의 복숭아 축제 공동위원장이신 유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준비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농업인들, 과수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또 전국의 조합장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오늘 전국 각지에서 함께 해주신 조합장님들 덕분에 바로 우리 이천 장원 햇살의 복숭아 축제야말로 대한민국 함께하는 최고의 축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경 이천 시민, 또 우리 김태희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천 장원 햇살의 복숭아는
예,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들 지난 잼버리 우리 새만금에서 열렸던 잼버리 우리 세계대회에서도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왔던 와중에도 우리 이천 우리 햇살의 복숭아 농가들께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햇살의 복숭아를 전달하고 엄청 큰 호응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또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연찬회 때도 특별히 이렇게 또 많은 복숭아를 후원해 주셔서 같이 나눠 먹은 적이 있고 특히 이번 추석을 앞두고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복숭아 우리 선물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다들 만나는 분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뭐 정말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 햇살의 장호원 햇살의 복숭아 축제가 열리는 이곳 장호원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어려운 시절을 딛고 밝은 미래를 이제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성남 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609가 이제는 본격 착공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9, 209로 나누어서 이제는 활발하게 이미 이제 보상 마무리된 부분은 벌써 착공이 들어가고 또 안 된 부분은 보상 마무리하면서 계획된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장원에는 철도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은 미완입니다. 바로 이제 고속철도가 장원에서 수서까지 3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수서에서 광주 19.2km 고속철도 건설 공사가 이미 턴길 발주로 지난 7월에 발주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대한 그 완공도 최대한 앞당겨서 우리 장원이 30분대 고속 서울 강남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도로와 철도가 최신의 도로와 철도가 완공이 되면 바로 2000 우리 장호원 햇살의 복숭아 축제와 함께 바로 장호원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거에 막혀있는 규제, 수도권 규제와 각종 농지 규제, 산지 규제 이것만 이제 풀면 됩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규제 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지금 각종 제도 개선 과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만약에 다수석을 얻게 된다면 그 규제개혁의 완성에 새로운 탄력이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제가 약속드렸던 우리 장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이런 교통시설 완성 그리고 또 규제개혁 완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미래 2000 장호원 햇살의 복숭아 축제와 함께 멋지게 준비하시죠. 여러분 내일모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고 알찬 2023년 맞이하시기를 또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입니다. 먼저 제27회 햇살의 장호원 복숭아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제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해주신 우리 송영환 조합장님과 유재용 조합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이정현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 봄에는 냉해 피해로 인해 장마철 호우 피해로 복숭아 수확이 괜찮은지 많이 노심초사했습니다. 축제장의 복숭아 내용과 축제 분위기를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인 것 같습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장원 햇살의 복숭아 브랜드 가치는 약 1,600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맛과 향을 인정받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최고의 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원 햇살의 복숭아는 이천시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리고 장원에는 백족산 문화공원과 남북권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위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김경희 시장님과 송석준 의원님 그리고 희도 의원님 함께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일간에 진행되는 우리 복숭아 축제 기간 동안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며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숭아는 장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복숭아 많이 드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장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이천시 의회는 제5회 대한민국 의정박람회에서 대상 금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지역사회 단체장님들과 아울러서 우리 김경희 시장님, 송석준 의원님께서 함께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께 이천시 의회 의원들이 금상 수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준비 기간 동안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의원들은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하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햇살의 복숭아 27회 복숭아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복숭아가 어디일 거죠? 맞습니다. 우리 진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고생하신 우리 유재웅 조합장님, 송영환 조합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 이 행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김경희 시장님, 우리 그 송석준 국회의원님과 많은 시도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도의회가 어제 1회 추경 예산이 끝났습니다. 33조 8,104억을 대비해서 순증액 2,693억을 증액을 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끝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 노후 꼽고 추경에서 이원 한 푼 안 깎고 전부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4년 예산에도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농어처럼 무조건 챙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확실하게 24년도 농어촌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장원의 햇살의 축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2박 3일 동안 보고 즐기고 느끼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찬 축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보고 즐기고 느끼고 또 맛보고까지 여러분들 이번 축제 열심히 즐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원님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특별한 영상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천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이성희입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한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풍성한 축제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경기 동부 원해농협 유재웅 조합장님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해주신 장원 농협 송영환 조합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제를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방문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지금까지 축제를 통해 약 95억 원에 달하는 농산물이 판매되어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햇살의 복숭아는 예로부터 장원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이제는 복숭아 하면 장원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맛과 향이 매우 우수하여 소비자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햇살의 복숭아가 이번 축제를 통하여 더욱 널리 알려지고 모든 국민들께 사랑받길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축제의 장이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농협중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축제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7회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잠시나마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와 함께 초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록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특별한 영상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성희 동협 중앙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